영양밥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나에게 맞는 밥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밥입니다. 치매가 걱정된다면 강황밥을 먹어라라고요. 서 교수님. 네, 강황. 사실 세계 민족이 이 광황을 50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대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착안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도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카레에 있는 강황 성분에 있는 그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가 덜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슈퍼푸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의 강렬하고 깔끔한 매운맛은 아주 단시간에 뇌를 자극하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그 생리활성 물질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노화의 시작이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이 뇌의 만성 염증과 독성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결국 치매를 예방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미리미리 좀 활용을 하면은 이럴 걱정이 없겠지만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묵은 쌀들이 또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묵은 쌀을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골칫거리 묵은 쌀 100% 활용법 첫 번째는요. 이것을 넣으면 햅쌀로 환골탈태. 뭘 넣으면? 다시마와 식초를 넣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 근데 국물도 아니고 밥에다가 다시마를 넣으면 좀 비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밥에 다시마를 넣어도 비린내 안 납니다. 대신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때 다시마를 넣으면 다시마 안에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이 묵은 군내를 상쇄시켜 줄 수가 있어서 감칠맛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어서 그 묵은 쌀을 이용할 때 다시마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서 묵은 쌀과 밥을 지으면요 초산이 날아가면서 수분은 남겨놓기 때문에 윤기 있고 촉촉한 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주나 소주를 약간 넣어서 묵은 쌀과 밥을 지어도 알코올은 날아가고 수분은 남겨두면서 윤기 있고 촉촉한 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밥으로만 활용을 하느냐? 아니에요. 영양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만들면 둘도 없는 영양 간식이 된답니다. 누룽지로 만들면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묵은 쌀로는 군내가 나기 때문에 누룽지로 만들어 먹으면 오히려 영양적으로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밥솥 밑바닥의 온도가 220도에서 250도로 아주 높은 고열이 되었을 때 전분이 분해되면서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를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약간 누룽지를 만들면서 약간 태우게 될 때 약간 탄화되면서 산성식품 이었던 밥이 약 알칼리성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때 생겼던 탄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혹은 중금속 등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누룽지로 만들어서 밥을 드시면 밥을 묵은 쌀을 이용해서 누룽지로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